경계선이 있는가, 그리고 안전한가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B씨가 일본어 특정은 해체 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동규보의 경우는 고해체 경계성 우선수급자와 B씨가 일보다 크고 원칙적으로 고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해봤더니 동주보의 경우에는 보 유지하는 것보다 보를 해체하는데 연간 2억 원씩 이득이 남는다는 거예요. 천억 원이 넘게 드는 돈을 들여서 지은 보를 또 수백억 원을 들여서 깨부시겠다는데 연간 2억 원 남는다는 그런 이유예요. 사회형 면제로 놓고 지금 홍수와 그리고 가뭄의 피해가 있었습니까? 금강물로 밥 짓고 농사 짓고 공업용수 되고 생활용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물 계속 흘려보내면 심각한 가뭄이 터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니까 그 재앙을 맞게 될 때 누가 책임져요? 최고의 전문가는 이 지역 주민들이에요. 평생 여기 사는 분 물 수량이 제일 잘하죠. 오늘날 극단, 금강구청 저거 지금 파도가 있는 시기에요. 왜냐면 지금서부터 있잖아요. 장마철까지는 다 보면 좋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예? 저 금강구 파도라에 농사 짓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저 금강 돌을 만들고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이 수조원씩 들여가지고 사대한 그 돌을 다 막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저거 해체시키려면 있죠? 또 수천억 들어가야 된다. 그게 누구 돈이냐 이런 얘기예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 아니냐 이런 얘기죠. 에? 자기 돈도 아니고 과연 자기 돈이라면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돈을 물쓰듯 할 수 있습니까? 공공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만이 온 국민이 편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환경부는 우리 시민을 상대로 너무 여론을 미심 조작을 했습니다. 사대강구 예산이 수천억 천문학적인 예산이라고 언론에서 밝혔죠. 그런데 사대강구 1년 예산이 310억입니다. 네? 조사평가단의 항의 방문 시에 그 조사관님한테 사무관님한테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천문학적 예산이 나오고 수천억이라는 예산이 언론에 발표가 되느냐 그랬더니 40년치랍니다. 근데 그 여기 언론사들 계시지만 그 40년치라고 보도한 언론사 있습니까? 없죠? 네? 이거를 보도를 계속해서 국민들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나 마나 동주보 철거 반대는 51%, 찬성이 29% 나왔습니다. 공주보 닫아주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농사꾼 농사짓게 공주보 닫아주시고 사정운영해주십시오. 3년 해가면서 최소 3년 5년이라도 좀 해보고 뭐를 해야지 1년도 안 해보고 뭐 해체하겠다고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여태까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여태까지 살았습니다. 네? 계속 할 수 있게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기서 내부 기초조사 평가 분석한 거 이게 과거와 여러 가지 조사에 따라서 조사하는 사람이나 기준에 따라 다르죠. 결과가 좀 수치가 달라요. 국민들께서는 이 평가위원회를 꽤 괜찮게 노력을 해서 뽑은 줄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공무원입니다. 여기는 앵무새입니다. 대통령이 하려는 대로 하는 사람들 7명입니다. 19대 총선에서 4대강 사업을 지지했던 후보자들에게 낙선 운동을 펼쳤던 그런 분위기입니다.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전체 손해배상은 당연합니다. 저는 뭐 개인이 자기의 그 지금 농민들이 지금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피해액이 많으신데 그 피해액을 고스란히 저분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를 좀 하실 수 있다고 4대강사업 참패 자체를 선거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철거를 검토하겠다, 보철거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해 왔어요.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미리 각본을 짜놓고 다 정해놓고 나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고 해체가 아니라 우파 해체 작업에 나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지금 동주보 세종보를 먼저 철거하겠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보를 철거하는 것보다 이곳이 저항이 약할 것으로 반대가 약할 것으로 이렇게 오파라는 것이라 충청인을 또 능멸하고 모욕하고 우롱하는 행위로 받아들인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동주보 해체는 농업 용수,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늘 하는 방식이 이념의 답을 찾는다. 정책적으로 또 국민의 이익에 의해서 미래의 이익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호 문제를 우리 적폐 문제, 이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민법적인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해체 문제도 최종 결정이 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그 국민 이익과 미래 이익은 안중에 없고 이념 이익에 몰입한 이러한 정책들 결국 이곳 주민, 이곳 농민들의 이익을 외면하는 이 보해체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